은호야! 은호야, 그러지 마. 돌아서. 그냥 가. 저런 엄마 따위 필요 없단 말이야! 은호야! 은호야! 제발 고개 돌려. 어? 만약 괜찮아. 벌 받을게. 벌 줘, 다롱아. 엄마 그런 말 마세요. 인사는 해야죠. 엄마? 엄마? 누난 엄마 소리가 그렇게 입에 잘 나오니? 집에 계신 엄마 누가 엄마 하자고 했어? 누나잖아. 그때 난 생각했어. 이제 우리 엄마 있자. 있는 거다. 그래도 어떻게 낳아주신 분을 외면하니? 그게 사람의 도리야? 아빠가 아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? 그래. 아빠 때문에도 난 이분 용서하기 싫어.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빠 나갔잖아. 그러면서 이분 보호하자고 우리한테 입 꽉 다물고 사신 거잖아. 말 되니?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한 거 알면서 이렇게 잘 사는 분한테 우리가 패기칠까봐 그렇게 숨긴 거야? 그런 거냐고! 은호야. 가세요. 이런 곳에 계실 분 아니잖아요. 왜 여기서 우세요? 왜요? 누가 뭘 잘못했는데 왜 우시냐고요? 은호야.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요? 다리 펴고 엉엉 울고 싶은 사람이 진짜 누군데요? 은호야, 제발.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려면은 체력이 기본이에요. 근데 여기 성형외과가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여기 있는 거가 이 쌍꺼풀 수술 안 될까요? 아마 예약이 밀려서 안 될걸? 그러니까 원장님이 힘 좀 써주셔야죠. 그래요. 알아봅시다. 된다면 나도 할래요. 우리 성형외과 인기가 아주 좋은데? 그런데 지금은 내가 허락해줄 수가 없고 최 박사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일단 상담부터 먼저 받도록 해요. 이게 붓기가 더 빠져야 되니까. 아니, 이 성형외과를 산부인과에 넣으실 생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, 부모님은? 우리 병원이 뭐야? 여성 토탈 병원이잖아. 피부, 성형, 산부인과, 소아과는 여성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는 진료 과목이잖아. 참 멋지십니다. 우리 성형외과 의외로 인기가 많지? 예. 장난이 아닌데요. 젊은 친구가 실력이 좋은가 봐요. 아, 참 고모님. 청수동에
빌딩이 하나 경매로 싸게 나온 게 있던데. 청수동? 한번 보시겠습니까? 배고프지? 딱히 먹어.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. 계속 안 나오시네요. 네, 나도 궁금해서 연락해보는데 잘 안 받네. 어디 아픈가? 여자는 확실히 이렇게 비밀이 있어야 남들이 궁금해해요. 그렇죠? 아이 참, 무수생들 멈추고 주시대니까. 정말 어떻게 된 거지? 어? 누나 봤네? 어, 나윤아. 내가 좀 일이 많아서 전화를 못 받았어. 미안해. 어, 아픈 건 아니고. 그래,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. 끊어. 들어오세요. 있죠. 여기가 우리 은호 방이에요. 여기서 아빠도 같이 계셨었는데 은호 사고 쳐서 구치소에 있을 땐 그 앞에서 노숙하시고 평소에는 지하철역이나 뭐 그런 데서도 많이 하셨어요. 선생님 왜 노숙을 해? 아, 여기 지금 계신 엄마 눈치 보여서 노숙하시고 사고 쳤을 땐 우리 은호 걱정 때문에 집에서 편히 못 주무셨어요. 어, 세상에. 여기 어머니께서 아빠 구박하셨니? 구박은 아빠가 하셨죠. 여기 엄마 마음 전혀 안 받으셨으니까. 지하철역에서 노숙하실 때요. 그때 꼭 한 정거장씩 움직이시는 바람에 제가 처음엔 찾기가 힘들었었어요. 다음번엔 제가 눈치를 딱 채고 다음 정거장으로 가 있으면 영락없이 계셨죠. 물론 환승된 역에서는요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어요. 듣기도 버겁다 은주야. 힘드시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. 그냥 이제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. 아, 이건 아빠 책들이에요. 보실래요? 이거 잠깐만 보고 계세요. 선이는 우리 선이는 내 영혼에 불을 켰습니다. 나는 그 불빛 아래서 노래 부르는 가난한 거리의 악사입니다. 충식이랑 연락이 닿은 것 같아. 한번 알아보려고. 언니 왜 그래? 뭐 누구 왔어? 어, 그분 지금 은호 방에 계셔. 어? 거긴 왜? 왜라니? 은호랑 아빠가 쓰셨던 방이잖아. 어. 나 이제 가볼게. 벌써요? 아, 얘들아 인사해. 은호 친엄마. 안녕하세요. 은호 변호사님도 짱 좋은 분 소개해 주셨어. 니들 우리한테 협조하면 아마 사례금 좀 있을걸? 슬비야,
그래. 내가 보답할 테니까 충식이라는 학생 있는 곳 알면 말해줘. 응? 알면 말하죠. 우리가 충식이 친구인가요? 은호 친구지. 그래 고맙다. 알면 말해주라. 응? 우리도 한번 은호 면회 가야 하는데. 뭐 내일이라도 같이 가자. 은호도 아마 굉장히 좋아할 거야. 이렇게 하면은 은호 노래를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? 언니 병언니밖에 모르지? 기획사랑 카페마다 올려놓고 조회수가 높아지면 은근히 기획사에서 거꾸로 연락도 오고 그런데. 그래?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다. 아휴 된다니까. 노래가 이렇게 좋은데 왜 연락이 안 오겠어. 여기 있는 기획사 주소도 다 적어서 나 직접 찾아다니기도 할 거야. 정말 고맙다. 말로만? 뭐야?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좋아. 정말 고마워. 이 다음에 신은 노릇이나 하지 말어. 그럼 돼. 아, 잘 나가다가 꼭 엉뚱한 데로 빠져요. 아무튼. 네. 좀 피곤해 보이세요. 그러네요. 매일 나가시니까 그렇죠. 그렇죠. 좀 쉬었다가 내려올게요. 예. 집에 튕긴 보람 있다. 정말 왔잖아. 그럼 그렇게 주차사가 튕겼는데 안 오냐? 기집애 죽기 직전까지 가놓고 이제야 큰 소리네. 기분 안 좋아? 그래 몰라.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그냥 그래. 빨리 가봐. 어? 아 부럽다. 날아올 줄 알았는데 영 아니네. 뭐가 좋아서 날아와요? 뭐 싫어? 그럼 나 그냥 갈까? 웬일이에요?